안녕하세요. 아, 예. 예, 유저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 그 먼저 이거 명부 작성이랑 순서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작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준이 형 덕분에 복귀하게 됐는데 뭐 동접자 8만이고 막 그렇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마스크 좀 만들어주세요. 피자 얼굴로 직영점, 물레 직영점 하고 있는 권동아라고 합니다. 지금 그럼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점장 하고 있죠. 아, 점장님이에요? 네. 되게 어리신데? 아,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다른 직영점에서 관리자를 하고 있고 실력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점장님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능력제니까. 네, 아우, 대단한 분이네요. 시험을 다 보고 네. 정당하게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임 하고 계세요? 어둠의 전설만 하고 있어요. 어둠의 전설? 예. 그거 사람들 많이 해요? 어둠의 전설 사람 많이 하죠. 몇 명 해요 지금? 동접자 수가 한 마을에 뭐 2천 명 정도니까 전부 다 하면은 평일에 한 4만 명 정도 되지 않나. 4만 명? 네. 와, 주말이면 10만 명 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대박이다. 캐릭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캐릭터는 지금 벼라법사. 법사에서 바로 승급 전직 안 하고 네. 그게 괜찮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공캐로 지금 하고 있죠.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 뽀요뽀요. 뽀요뽀요? 네. 옛날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성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력 11만, 만화 14만, 이제 12단이 넘어가면 또 돈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네. 12단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 아, 주차 있구나. 네. 요즘 유행하는 주차. 네. 네. 새로 격수 캐릭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승급한 지 얼마 안 됐고 올포 지금 준비하는 중. 전도 하고 있어요. 전도? 네. 아, 전도 하나 키우고 베라 하나 키우고?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출근은 제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10시인데 한 50분쯤 도착해서 오븐기 이제 켜고 재료들 세팅을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있으면 이제 알바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점장님의 일과를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별거 없지만 한번. 네. 제가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와, 이런 데도 들어가구나. 여기가 저희 배달 주문 받고 예. 하는 전화 받고 코스기? 저희가 보안상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니까 네. 대충 한 번씩 알겠습니다. 여기 빵의 색깔이 네. 까매요. 아,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빵에 흑미를 첨가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흑미? 네. 회사 모토가 건강한 치즈 때문에. 아, 그래서 까맣구나. 네, 그래서 검은색입니다. 네. 저희 깔끔하게 정리된 냉장 창고입니다. 와, 되게 시원하다. 네. 여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시원하고 좋아요. 여름에요? 네. 그래서 한 10분만 있으면 여름에 네. 추워갖고 나와요. 궁금한 게 네. 여기 이제 사내 연애도 해요? 해요. 갔죠, 제가 직접. 아니, 알바로 같이 들어와서 네. 커플이 돼서 나가는 모습 많이 봤죠. 아니, 여기서 몰래 뽀뽀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경우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전장이 어디 갔지? 전장님. 전장님. 잠시만요. 뭐 하신 거예요? 아, 그냥 발주. 오늘 할 거 하고 있었어요. 발주 있다고요? 저희 언제부터 했어요? 진짜 미쳐갖고 할 수 있을 때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한 2005년 때? 그쵸, 그때쯤. 그때는 제가 K리그 처음부터까지 키운 적이 없고 대부분 계정 거래를 해서 했었어요. 계정 거래? 네. 중학생이? 중학생. 그때는 2,000원만 주면은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네. 매클 없을 때? 없을 때. 그리고 막 엄돈도 억당 만원 했었고. 엄마한테 용돈 조금씩 받아가지고 모아서
사고 그랬었죠. 그 중에 그럼 제일 기억 남는 캐릭은 뭐예요? 제일 기억 남고 좀 사람들이 막 우아하고 했을 때가 도가 캐릭이었는데 암호업 다 했던 14만 도가. 도가? 15년 전에 네, 14만이었죠. 아이디 뭐예요? 사야의 꿈이라고 유명한 캐릭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암호업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들어가면 다 우러러 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도박 많이 했거든요. 가위바위보로 이제 도박을 많이 했었는데 아, 맞아. 도박을 할 때는 이제 딜러를 맡아가지고 10% 떼고 주는 걸로 암업을 입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 하나만 비싼 아이템 거래할 때도 보증인이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보증인? 네, 도서열이거나 누구나 알만한 아니면 뭐 암업을 입거나 안목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샷을 같이 찍어서 거래 올릴 때도 안목 합니다 보증 아이디 이렇게가 들어갔었어요. 게시판에. 보증인 사야의 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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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었어요. 아... 그런 보증을 서본 적도 있고 다른 캐릭도 뭐 구매했던 적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기억이 강렬하게 남는 게 그 도적 캐릭도 하나 있었어요. 그건 체력 18만짜리. 그 당시 18만이면 되게 높은 건데 네, 있었는데 그때 이슈가 계정 거래를 이제 못하게 한다 하면서 넥슨 계정을 통합을 시킬 그때 당시였어요. 아... 그래서 그 아이디를 내가 샀는데 넥슨 탈퇴된 계정을 샀는데 그거를 빨리 내 넥슨 아이디로 아마 등록을 시켰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접속을 하는데 아이디가 삭제됐더라고요. 비승 도가 아이디가 사스였는데 네. 레드 각대 그린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스라는 캐릭이 유명한 건 저보다도 유명했어요. 비승 중에서 고소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을 해서 이겼습니다. 좋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그게 2억인가 그랬는데 현금 2만원이잖아요 그각 먹을 생각에 네 와 됐다 혼자 박수치면 좋아하는데 갑자기 콜을 타더니 이제 먹고 튄거죠 이제 가슴이 많이 아팠죠. 도박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도박은 이제는 황고 말고는 하지만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네. 그 황고를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얼마 썼어요? 3,40만원 한 것 같아요. 3,40만원? 네. 오, 많이 했다. 네. 좋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둠의 정보를. 주니어 모습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5만원 이 정도면 본전은 나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맡기게 됐죠. 그래서 못 떴었어요? 근데 처음 한 셋을 했을 때 생벨이 하나가 이제 나왔어요. 아, 처음 했을 때? 네. 그게 진짜... 독약이었네. 그래서 나는 되나 보다. 네? 무조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황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제가 피자 하나 먹고 싶은데 네. 좀 추천하는 피자 있어요? 피자가 다 괜찮아요.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주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피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메뉴판은 없어요? 메뉴판은 주니어 한정 피자. 주니어 한정 피자. 예. 그러면 이거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판매해본 적 있어요? 판매했다가 후회하죠. 짠단짠. 나 아쉽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맞아 솔직히. 괜찮네요. 이거 저 말고 시청자가 와서 어둠의 전설 피자 시키면
수 있어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여기 무슨 점이죠? 영등포에 위치한 울레 지경점입니다. 울레 지경점? 울레 지경점. 혹시 매고왕 보셨어요? 네, 그렇죠. 매고왕 보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랑 매고 해갖고 쇼부를 보잖아요. 그렇죠. 유저의 삶 안에서 쇼부왕을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저랑 이렇게요? 네, 여기 사장님이랑 이벤트를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착순으로 30명? 30명이요? 네. 그렇게 많이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보통 한 번 배우고 싶은 데잖아요. 네. 그 중에 그래도 30분 정도는 해야지. 30명? 네. 30명을 위한 이벤트 네. 내기를 한번 하시죠. 도박이 아니에요. 네. 피자 매니아로서 점장님은 피자집 점장님으로서 네. 자존심을 물고 피자집 이름 내기. 피자집 이름 내기. 네. 한번 하시죠. 피자집 이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갈게요. 제가 만약에 지면 네. 30명, 준영 방송 시청자 30명인데 1억씩 혹은 30억 1억씩 되게 크게 가시는데 크게 걸어서 나도 놀라갖고 나도 크게 갈게.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어떤 네. 걸 줄 수 있어요? 크게 가셨으니까 그거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7,500원 상당 치즈 오브 스파게티 무료 제공. 스파게티 무료 제공? 무료 제공 30분께 피자 주문식. 예. 어떤 피자든 주문식. 아, 피자 사이즈는 라지로 라지로 가는 대신 네, 라지 사이즈 주문하시면 치즈 오브 스파게티를 제공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거의 그렇죠. 제가 이어서 스파게티 30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는 주먹이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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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알볼로. 파파존스. 도미노 피자. 피자 헛. 피자 스쿨. 피자 애땅. 피자 마루. 한명숙 피자. 미스터 피자.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자. 5, 4, 3, 2, 1. 땡! 아니, 이게 하나씩 대기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긴장을 해서 그런가. 오구살 피자, 빨간 모자, 뉴욕 피자, 옐로 피자. 정말 많았는데. 이거 애초에 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네요. 피자 매니아 준영이. 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자답게. 제가 이긴 겁니까? 네. 30억 끊었습니다. 스파게티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영점에서만 가능한 이벤트고 선착순 30분한테 피자 라지 사이즈 이상 주문식 스파게티 비는 무료 제공이에요. 뭐예요 이게? 요거는 직원들한테 제공되는 이제 피자 상품권이에요. 피자 상품권? 피자 상품권. 알볼로 상품권? 알볼로 피자 상품권인데 얼마예요? 하나에 10,000원씩이고 4장을. 와 대박이다. 네. 요거를 제가 증정을 해드리고 이걸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드립니다. 4만원인데?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가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까 네. 참여하신 분들께 두 분께 2만원씩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제대로 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볼로 피자 홍보 좀 해주세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요리를 하는 그런 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좋은 피자로 만들고 있어요. 항상 정량 최고의 피자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다른 피자와는 차별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고 계속 이용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피자는 뭐예요? 신메뉴로 몇 개월 전에 나온 피자인데 우리나라 팔도 피자라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전주 목동 피자가 들어있는데 마지막으로 부산 피자 햄 산물. 이 팔도 피자의 느낌. 팔도 피자. 네. 꿈을 피자. 어깨 피자. 팔도 피자. 맞아. 네. 알볼로에 보면 웃음꽃 피자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후원을 해요. 웃음꽃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하는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한 판당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도 하시는구나. 피자도 마찬가지. 점장님 오늘 피자도 되게 맛있게 먹고 네. 궁금했던 피자 좀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재미있는 어둠썰도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요. 네네. 어둠이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피자보다 지금 어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러 왔는데 네. 제가 너무 대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와주셔서 또 홍보도 되고 또 좋아하는 형 만나니까 저 좋습니다. 놀러 올게요. 네, 자주 오십시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데요? 어둠의 전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뭔데요? 어둠의 전설 게임 하는 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야 말을 하죠.